영화 탑건 매버릭의 주인공인 톰 크루즈는 1962년 7월 3일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며 자랐다고 한다. 훗날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배웠다고 한다.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는 1983년 위험한 청춘이었다. 삼각 팬티를 입고 집안에서 혼자 춤을 추는 장면과 레베카트 모네이와의 수위 높은 러브신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본격적인 스타급 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낸 영화는 1986년 개봉한 탑건이다. 영화가 개봉된 후 이 작품은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톰 크루즈는 순식간에 전 세계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후속편 제의가 많았지만 해군 홍보 영화로 취급될 것을 우려해 거절했다고 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CG 없이 직접 제트기를 몰게 해주면 촬영에 응하겠다고 답해 기대를 모았으나 토니 스콧 감독이 2012년 말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한때 탑건 2 제작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마침내 2018년 촬영에 들어갔고 2022년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은 전 세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외모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 이에 가려져서 연기력이 저평가받는 편이다. 영화 평론가 이동진은 배우 본인의 스타성에 가려져서 연기력이 저평가받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저평가는 동시대 라이벌 배우들에 비해 수상 실적과 노미네이트 이력이 적은 결과로 나타났다. 위험천만한 스턴트 액션을 직접 하기로 유명해 할리우드의 성룡으로 불리운다. 미션 임파서블 5에서 수송기에 매달리는 신 역시 실제 비행기 문 옆에 줄 하나만 걸치고 직접 비행기에 매달려서 찍었다고 한다. 과거 미미 로저스, 니콜 키드먼, 케이지 홈즈와 결혼했으나 지금은 모두 이혼한 상태이다. 우연이겠지만 크루즈와 결혼했던 3명의 부인 모두 33살일 때 이혼했고 결혼할 때마다 아내가 11살씩 젊어졌다는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에 출연하면 한 편당 출연료로 160억 이상을 지급받으며 영화가 흥행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는다고 한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